APS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제도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3월 30일을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공급 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REC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입찰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배 증가한 1200MW로 크게 증가한 규모로 진행됩니다.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REC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태양광 시장에서 장기 고정가격 계약에 선정되어 공급 의무자와 장기적으로 REC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추후 REC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금액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공급 의무자와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일이 REC를 판매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이 어려우시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급 의무자는 할당된 공급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여 의무를 이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 REC를 구매합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판매 대금을 받고 한전에 판매하며 추가로 공급 의무자에게 공급 인증서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이라는 것이 앞에 사례처럼 일정하면 좋겠지만 대금이 일정치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듭니다. 즉, 전력 판매 대금과 공급 인증서 판매 대금을 합한 금액이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되는데요. 발전사업자의 불안정한 수익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판매 대금을 고정시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고정형, SMP와 원 REC 합산 가격을 고정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변동형 계약 방식이라고 합니다.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의 계약 가격은 개통한계 가격과 공급인증서 가격의 합산 금액이며 계약 방식은 고정형과 변동형 두 가지로 이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은 20년 계약 기간 동안 SMP 변동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이 일정하며 변동형은 20년 계약 기간 동안 SMP 변동 시 총 수입도 변동됩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설비 용량에 따른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여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